계산은 이따 해잉. 그래요, 나 금방 속초 다녀올 테니까. 에? 아니 저 조심은 좀 어디 잤었는데. 아주머니. 아이고 저건 어떡해. 어? 아니 소장님이 웬일이셔. 새벽에 웬일이시오? 지혜거리 좀 살까고요. 좋은 생선에 나왔나 해서. 아이고 조심하시오. 이놈 자칫하다간 먹물 쏘고 죽는다오. 아이고 저 차는. 아이고 차는 어째? 괜찮습니다. 놀라지 않으셨소? 이런 일 처음 당하셨을 거야 아마.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 바닷가에서 자랐는데요. 그래요? 제대로 가라앉히지 못하는 것들이 차는 왜 끌고 다녀? 어? 차 좀 세워주실래 아저씨? 그러지 뭐. 어디 보려고? 먼저 가세요. 한참 더 가야 하는데 걸어갈 셈이야? 먼저 가시라니까요. 서울서 여기가 어딘데 그 솜씨로 차를 끌고 왔소? 아가씨 배짱도 보통 아닌데. 얼마 주겠소? 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아, 네. 살해하겠어요. 충분히 살해할 테니까. 나간다고 하더니만. 예, 지금 오는 길이에요. 그래 사람은 구했노? 아, 웬걸요? 큰 배들도 사람을 못 구해서 출호를 못하는 형편인데 주각배 타려는 작가들이 어디 있어야 말이죠? 에이, 요즘같이 인선 구하기가 힘들어서야 돼. 참, 점심은 어떻게 했어? 아,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여지가 안 했겠소? 그것보다 말이오. 어? 왜? 창규 만났소, 속초서. 그게 무슨 소리야? 아, 그놈을 속초에서 무슨 소리 만나? 출소일 지난 지 한참 됐잖아. 한참 되기만 해. 아이, 뭐래 그놈이. 어디서 무슨 짓거리하며 퍼질러 있었대 그동안. 이 늙은 애미는 이제 영영 안 찾아보기로 작정을 했대 그놈이. 웬걸요. 내 차를 타고서 영포리 지나서까지 같이 왔어요. 영포리 지나서 뭔 마음을 먹었는지 부득 불 내려 달려서 뭐 할 수 없이 내려주긴 했는데. 그러면 그렇지. 지놈이 콩밥 골백번 처먹으면 뭐라노. 원래 생겨먹은 식보가 그 모양인걸. 저 물어 들어올 생각을 했는지 누가 아우?
아무래도 헌한 백주 대낮에 들어오기는 못했을 것 아니오, 창규도. 아이고, 그런 염치코치 않은 놈이 그래 걸핏하면 사람 좁혀고 빵간에나 들라거려? 차 끌고 다니려거든 타이어 갈아 끼는 건 좀 배워두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왜? 내가 뭘 잘못한 거요? 네? 근데 얼굴색이 왜 그래요? 안 갈 거요? 얼마 안 가면 대포항이니까 거기까지만 태워주시오. 설마 기름때 묻혀가며 타이어 끼워졌는데 내리라고 하지 않겠죠? 아가씨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대포항이요. 아니 그런데 몇 대씩 짐을 떼고 있었단 말이요? 언제 물어보셨어요? 잘 가시오. 어서 가시오. 아니 이게 누구야? 어떻게 된 거야? 언제 왔어? 보시는 대로예요. 방금이요. 아니 내일 오면 온다고 전화라도 하고 올 것이지. 깜짝 놀랐잖아. 아, 내가 노린 게 바로 그건데? 놀라긴 놀랐어요? 그럼.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저녁 때쯤 전화할까 했었는데. 전화는 왜? 그러면 애당초냐 두는 딱 갖고 군의관으로 가버리는 건데. 그래도 생각보다 좋은데 뭘 그래요. 보건소에 사냥집까지 딸렸고. 난 현우 씨가 냄새는 하숙방에서 뒹구는 줄만 알았다니까. 어때? 살림집까지 있겠다 은혜가 아예 이리로 내려오는 게? 내려오면요? 간단하게 시골리고 신혼살림 차리는 거지 뭘. 정말 그럴까? 그래, 말 나온 김에 결정해버리자. 어때? 아유, 박 터장, 지난 주말에 마신 술이 아직 덜 깨셨어요? 뭐야, 여보시. 좋아, 좋아. 내가 안아줄게, 리왕. 응?
나는 청과자야. 그래, 나는 아무 쓸모없는 청과자야. 그것도 무식한 청과자. 영영 들어오지 말겠지. 누가 반긴다고 부득부득 기어들어와. 그런 소리 하지 않아도 반갑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배슬하고 왔냐 이놈아? 너 같은 놈을 반기게. 어머니. 애미라고 부르지도 말어. 네 놈이 언제 자석 노릇함을 한 적 있다고 날더러 애미래. 19세기 오자마자 또 잔소리유. 어여 먹어. 딴 거 먹고 빵깔 안 간다면 세상에 결혼서 하나도 없겠어. 그렇다고 이놈아, 돌아오자마자 집에도 안 들리고 술부터 퍼마시고 왔냐? 제발 이제 정신 좀 차려. 너 내일 모레 서른이야. 언제까지 이 꼬라지로 살 거여? 걔가 천성하면 세상 사람들이 날 올바른 인간으로 봐준대요? 박창규, 새 사람 됐다고 생각한대요? 뭐라고? 어차피 망가진 인생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만이라고요. 이딴 게 뭐가 필요 있어? 창규야. 창규야! 창규야 이놈아! 예이, 못된 놈. 영왕님은 모르시노. 사관님과 앉아보라고. 허리뼈 안 짓물었냐? 지금이 몇 시인데 여기까지 쳐다봐도 자. 새벽바람에 신바람 나서 일어나게 엄마가 좀 해주면 안 돼요? 내가 엄마보다 덕척 될 테니까 천만 원만 내놔요. 천만 원이
어판장에서 날뛴 오징어 이름인 줄 아냐? 사업 하나 해보려고 그래요. 사업. 사업? 그래, 사업. 나도 뭔가 할 일이 있어야지. 마음을 잡든지 고쳐먹든지 할 거 아닙니까? 고랭이 아가리에 날고길 물리지. 내놓을 돈도 없지만 내 놈한테 1,000,000원씩이나 내줘? 소도 한 적 있어 빌릴 거 아니야? 돈 없으면 이 집 진문서 내놔요. 나중에 어차피 내 집 될 텐데 지금 준다고 뭔가 다를 게 있어? 오냐 그래. 애비 일찍 죽어줄 테니 그때 이 집 팔든지 불사지르든지 네 마음대로 혀. 하지만 아직은 안 돼. 어째서 안 돼요? 아, 그걸 몰라서 그래 이놈아. 어떻게 장만한 집인데 이 집을 팔어? 그렇다면 돈을 마련해줘야 될 거 아니야, 돈! 이놈아, 돈 1,000,000원이 네 집 강아지 이름인 줄 아냐? 장비야! 내 이놈아, 장비야! 내 죄요. 저놈을 나오라면 뭐래. 몽절이 내가 지은 죄지. 아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모르시겠어요? 어제. 나는 안녕하지 못하니까 댁에서나 재밌게 많이 노시오.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실수라도 한 건가요? 아, 저. 왜? 겁나시오? 꼭 화나신 것 같아서. 사실 여기서 그래도 아는 얼굴이라곤 그쪽뿐이라 반가워서 인사한 것뿐인데 어젠 정말 고마웠어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요. 차 밖엔 이상 없이 잘 굴러갑니까? 네, 그럼요. 자동차 정비하세요? 그래 뭐요? 그럼 아니세요? 전에 배운 적이 있긴 있죠. 자격증을 못 따서 그렇지. 자동차 정비 같은 것도 자격증이 있나 보죠? 도배하는 사람도 자격증 있는 세상이요. 그래요? 여기가 고향이세요? 아씨 여기 뭐하러 왔어요? 은혜! 은혜! 거기서 뭐하는 거? 잠깐만요! 죄송해요. 걱정 말고 많이 드셔. 내가 우리 보건소장님한테는 임은 하나도 안 남기고 해팔 테니까. 그래도 번번이 이렇게. 오늘은 서서 이렇게 귀한 손님도 오셨는데. 어서 많이 들어요, 아가씨. 네. 이거 살아서 펄펄 뛰는 생선 잡은 거요. 바닷가 아니고선 이런 회귀경도 못 해. 3만 원 줘요. 어디다 쓰려고? 글쎄, 달래면 줘요. 쓸데 쓰지 돈 10원 받을까 그래요? 빨리 줘요. 아까 그 사람이요.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앉으시죠. 어제 낮에 은혜를 도와주셨다고요? 괜찮으시다면 술이라도 한잔 하시죠. 일 없어. 예. 아니 창기. 그냥 이거 가져가. 아니 뭔 일이오? 우리 애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요? 아닙니다. 아주머니 아들님이세요? 창기야 이놈아. 너 보건소장님한테 무슨 시비 건 거 아니여? 내가 무슨 망가진 작살이요? 괜한 놈 시비 걸어 싸움질하게? 점잖은 양반인데 설마 했지. 이제부터 지발 마음 좀 곱게 쓰고 살아. 그러면요? 난 못 믿겠는데 그놈 말을 믿는다 이거예요? 대체 어미 자식이 누구요? 그게 아니야 이놈아. 그게 아닌 뭐예요? 내가 제일 잡기 힘든 게 뭔지 아시오? 애미도 버릴 후레 자식이란 거예요. 엄니가 빵깔 했을 때 몇 번이나 면해왔었어.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이 꼬라니가 된 거 뭐 때문인지 아시오? 나도 저 새끼들처럼 잘 배우고 잘 컸으면 이렇게 되지 아시오? 벌써 그거 잊어버리셨어? 몇 번 말해야 알아들어. 과부 혼자 자식 새끼 데리고 살다 보면 이놈저놈 와서 찝쩍거리기 예사지. 그걸 못 참아서 그래. 됐어. 어차피 꾹 떨어진 뒤우고 막 체이다 체이다 아장나면 그 말이죠. 저기 전에 조부님이 주문진에서 어장을 갖고 계셨다 했소? 예, 오징어패를 여러 척 갖고 계셨답니다. 저야 어려서 자는 기억이 없지만. 왜요? 아주머니도 고향이 그쪽이세요? 어? 응. 그럼 혹시 할아버지를 아실지도 모르겠네요. 성함이 창자, 식자. 성은 장씨예요. 그때 장창식이라고 하면은. 아니요. 내 고향은 저 속초라고. 아저씨. 아저씨. 응? 네가 웬일이냐? 날 다가 찾아오고. 답답했어요. 벌써? 아니. 온 지 며칠 됐다고 벌써 갑갑해? 소주 한잔 하시죠. 그래. 가자. 알았어. 설악산까지면 내일 아침에 떠나도 충분해. 내일 가. 하루 더 있으면 뭐래? 종일 나 혼자 내버려 둘 거면서. 시골은 다 그래. 환자가 병원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집에 누워서 의사를 부르는 경우가 더 많아. 그 대신 밤에 밤바다 보러 가자. 응? 환자 없으면? 금방 다녀올 테니까 집 잘 지키고 있어. 나 돌아다니지 말고.
좋아하겠어요. 고마워요, 아주머니. 아유, 고맙기는 뭐. 아, 차라도 한잔 하고 가세요. 아니요, 차는 뭐. 아니요, 나 가봐야 돼. 바빠요. 아, 그러지 마시고 잠깐 앉으세요. 금방 끓일 텐데요, 뭐. 아니, 저 그보다도 아가씨. 여기 소장님하고는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요? 아, 그럼요. 저 어렸을 때 속고장난하면 단골로 제 신랑이 줬는데요. 저 혹시 소장님 어렸을 때 뭐 큰 병 앓은 적은 없었어요? 왜요? 그렇게 보이세요? 아유, 아니야. 그래 보인다는 게 아니라. 글쎄요. 제가 알기론 잔병 치레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왜 그러세요? 아니야. 아이고, 나 가봐야 되겠어. 틀림없는 그 애야. 아이고,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헌혼 장부를 컸어. 꽁치 좀 사세요. 이백에 꽁치 좀 사세요. 아유, 영재. 네? 예? 예, 예. 고마워요, 아가씨. 아줌마, 저기, 네. 꽁치예요? 네. 한 3분만 주세요. 네. 아이고, 싱싱해요, 꽁치가. 좋네. 대장장이 보기에 시파롭다고. 시아버님께서 주문질에서 큰 어장을 갖고 계신데도 끼니 때마다 이렇게 생선을 사야 한다고. 여기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저씨, 안 계세요? 아이고, 내가 정신을 차려라. 아이고, 애들 놔두고 넘어져가 못하니 부자가 한 가지 병으로 죽어야 한다니. 가난이 온수야, 도무지 온수야. 병원에 가서 진찰 한 번을 받아보길 그렇게 소원하니. 아이고, 나 정말 병원에 넘어지도 못하고. 여기 눈두껍을 썼으면 그리는 말 못한다. 네 엄니가 핏덩이를 안고 굴러 들어와 어떻게 살았는데? 말이 항구지. 여기가 혼자 몸으로 여자가 살 때냐? 그러나 니놈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누가 그렇게 살자고 했어요? 차라리 깨끗하게 대포 앞바다에 풍덩 뛰어들지 이렇게 살자고 했냐고요? 이놈아, 찢어진 주둥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이야? 아저씨가 어떻게 내 맘 알겠어요? 오죽하면 내 나이 12살. 칼 들고 생판 모르는 놈 찔렀겠냐고요? 술 취한 개라고 이놈처럼 희롱 받아가면서 그렇게 번 돈을 교복 사주고 책 사주고. 넌 아무것도 모른 척 공부만 해라. 그게 공부가 되겠어요? 차라리 그때 우리 엄니가 날 데리고 개가만 했어도 지금보다 나을 거예요.
지금보다 낫습니다. 아, 이놈 장규야! 장규야! 아, 이놈아, 니놈 말이 그렇지. 니 엄니가 개가를 했으면 니놈 성질에 가만히 있었겠다, 이놈아. 술 한잔 같이 하자면 어디가 덤마오? 아니 정말 이러기요? 예? 그, 자네 그 술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자지 그랴. 취했음. 아저씨가 나한테 술 한잔 사준 일 있어? 나는 내 돈 주고 내가 술 마셨어. 뭐 잘못됐어? 너 술이 챘으면은 얌전히 방 안에 처박혀서 잠이나 잘 것이지. 이거 어디 와서 술주정이야 버릇없이. 뭐? 버르장 머리? 그래. 내가 버르장 머리 없으면은 당신이 가르쳐줄까? 어? 뭐야? 자식이 잘 알고 있으면 더 찔러! 아유, 이거 양지 더 찔러! 참아, 이 사람아! 참아! 어? 참아! 참지 못하면 어쩔래? 어? 한번 쳐볼래? 아니, 아유, 쳐줘! 쳐줘! 왜 이래? 참아! 아유, 왜 내 얘기 좀 참아! 너 나야! 새끼네! 정말 장어다. 에휴, 어쩌면 그렇게 잘 자라주니. 뭐냐 그래. 넌 꼭 훌륭한 의사가 돼야 한다. 응? 너 아버지 평생 소원이 뭐였는 줄 알아? 좋은 의사한테 칭찬 한번 받아보는 거였어. 네가 훌륭한 의사가 돼야 너 아버지 한 풀어드리는 거여. 이 애미 가슴에 응어리도 풀리고. 내가 제일 참기 있는 게 뭔지 아시오? 애미도 머리를 회사 시간고요. 나도 저 새끼들처럼 잘 배우고 잘 컸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어. 아이고, 아이고, 내 죄를 어쩌면 좋아. 장규 아직 안 들어왔소? 왜? 왜 그래? 저놈 저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소. 또 무슨 일을 저질렀지 모르.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도대체 마음을 못 잡아요. 자, 어디 멀리 보내는 게 어떻겠소? 끌어안고 서로 안 좋은 꼴 보이려니 뚝 떨어져 있으면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간다고 안 새겠어. 그의 병이 달리 시작되었소. 한참 사춘기로 예민할 때 사내들이 식당 일보는 지혜임니에 직접 대한다고 그 일 저지르고부터면. 그럼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지금?
강규야, 이 애미 죄를, 애미 너한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줬다. 이게 모조리 내 죄요. 얼굴이 왜 치료받으러 오신 건가요? 현우 씨 지금 없는데. 아니요. 아가씨 차를 보고 들어왔소. 차가 무슨? 아가씨한테 꼭 갈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저한테요? 전 대가 할 얘기가 없는데요. 또 대기 하는 얘기를 듣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물론 그렇겠지. 실은 나도 할 얘기가 있는 건 아니요. 그저 그렇다는 느낌뿐이니까. 돌아가세요. 그런 얼굴로 술까지 마시고 지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말 같지 않다니. 그럼 내가 지키려도 하는 거요? 왜?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전 댁 같은 사람하고 농담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어떤 놈인가 그래. 그래, 나 전과잖아. 그것도 전과 사범. 어? 왜 이래요? 여기서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어요? 뭐? 경찰? 그래. 그 사람들 나 좋아하지. 근데 내가 뭘 어쨌길래 경찰을 불러? 말해봐! 내가 도대체 아가씨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경찰! 경찰을 부른다 하던 내가 말광이야! 그래.
경찰. 경찰 부르지 왜? 어? 그까지 별 4개 달아 5개 달아 마찬가지 아니야 이 셈 조진가? 아, 저, 이러지 말아요. 소리칠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감히? 그래 알겠어. 네가 뭘 원하는지 알겠어. 원한다면 그렇게 해줄게. 있어 너 같은 놈은 경찰 같은 거 하나도 두렵지 않아. 이 일은 정말 순간적에 벌어진 일이야. 알아 임마. 야 너. 은혜. 은혜. 괜찮아? 걔는 아무 죄 없어. 모든 잘못은 다 나한테 있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래. 그놈은 그저 이엠이 잘못 만난 죄밖에 없어. 그러니 제발. 어쨌든 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아무리 아주머니 아들이라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오. 모든 잘못은 다 나한테 있으니. 이 일이 아주머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주머니를 위해서도 그런 사람은 그앤 내 아들이라오. 자식이라 어찌 애미가 상관이 없겠어요. 아주머니 심정은 짐작합니다. 나한테 무슨 짓을 했다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어떻게 내 아내 될 사람한테. 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바로 나요. 내가 이 못된 욕심 때문에 남의 귀한 자식 장자가 낳길 다 망쳐놓는 제가. 그러니 날 치워. 날 때려. 날 잡아가라고. 우리 불쌍한 장규 대신 날 쳐요.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한 이 못된 애들 날 잡아가. 아주머니. 이게 무슨 재앙인지 모르겠어. 내 불쌍한 아들 장규 대신 애미가 이렇게 빌게. 아주머니께서 아무리 이러셔도 아주머니 아들은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은혜의 진격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나 하지만 자식을 위해 이렇게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애미꼴 잘 좀 봐줘. 이게 바로 자식 앞에선 애미 모습이다. 아니, 아니 이게 뭔 일이시오? 어? 아니 소장님, 대체 이게 정말 무슨 일이시오?
아니, 병명도 몰랐다면서 유전병인진 어찌 알았소? 유전병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부자가 젊은 나이에 그렇게 똑같이 가슴을 쥐어뜯다가 죽겠소? 아, 그 소장은 그 사람은 누이 말대로 부잣집에서 돈을 들여 병을 고쳤답니까? 그래서 저렇게 건강한 거고? 듣자니까 어렸을 땐 그냥 잔병 치레밖에 안 했대. 그럼 그게 유전병이 아닐 수도 있잖아. 유전병이든 아니든 그저 내 자식만큼은 돈 없어 병 못 고치고 죽지 않길 바라고 그 무서운 짓을 했지 뭐야.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이야. 우리 불쌍한 장교 어떡하면 좋아. 내 못된 욕심 때문에 한순간 아차 잘못된 생각 때문에 저 지경 저 꼴 만들어 놨으니. 이 집 좀 팔아줘. 에? 얼른 착자 좀 찾아봐. 제가 못 받아도 좋으니까 제발 빨리만 팔아줘.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수로 집을 판단 말이오? 아, 그리고 게다가 집을 팔면 누이는 어쩌고? 난 아무래도 상관없어. 어찌됐건 이 집이나 얼른 팔아줘. 창규 때문에 그러? 그런다고 애미 죄가 씻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죄 많은 애미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더 있겠어. 소장한테 사실을 털어놓으면 어떻겠소? 그럼 창규 일은 없었던 걸로? 안 돼. 그건 절대로 안 돼. 어째서 안 된다는 거요? 내 생각에는 저... 글쎄 안 된다니까. 그럼 우리 창규는 어떡하고 그놈을 앞으로 어떡하라고. 안 돼.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어. 속초에 다녀올게. 그동안 딴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쉬고 있어. 내가 잘 알고 있는 형사가 있으니까 피해자 진술도 집에서 받을 수 있게끔 조처할게. 잊어버려. 잊어버리는 게 상책이야. 미안해요. 쓸데없는. 선생님. 선생님! 손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손님? 환자가 아니고? 네, 치료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는데요. 알았어, 금방 나갈게. 후포댁 아주머니는 한사코 안 된댔지만 생각다 못해 내 임의로 왔소. 그 말씀을 나더러 믿으라는 겁니까? 믿고 안 믿고는 소장님 뜻이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은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지어낸 허구이든 제 부모님은 서울에 살고 계시고 그분들은 제 친부모님이시니까요.
그렇게 뭐 생각하시면은 달리 할 말은 없소. 한 가지만 마저 얘기하고 가겠소. 만약 두 사람이 그때 바뀌지 않았다면은 지금의 처지가 서로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게요. 뭐라고요? 아니 뭐 꼭 소장님이 창규스처럼 됐을 거라는 말은 아니지만 말이요. 그래서 날들로 뭘 어떡하는 겁니까? 아니 난 그저 모르고 있는 사실을 알려드렸을 뿐이요. 자 그럼 자. 그냥 누워있어. 벌써 오셨어요? 은혜야. 무슨 일이에요? 말씀하세요. 경찰서에 못 갔어. 왜요? 포기해야겠어. 네? 이유 묻지 말아줘.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애미가 가진 게 많았다면 더 주고 싶었는데. 왜 이러세요 어머니? 이거 가지고 여기서 도망쳐서. 싫어요. 안 돼요. 어떻게 어머니 길바닥에 내앉히고 내가. 왜? 젊은 놈이 또 수틀리면 남의 목 조르려고 그러니? 너 애미 10원 한 장 없이 이 고장 흘러들어왔어도 이 날이 됐고 잘 살아왔어. 나 걱정할 거 없어. 하지 말고. 아니요. 내 너한테 꼭 한 가지만 얘기해두고 싶은 게 있어. 나 단 한 번도 너 버린 적 없다. 저 몸 파는 여자보다 더 험한 대접을 받고 그래.
그러고 살아왔어도 내가 이 날 이때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네가 내 옆에 있었기 때문이야. 예밀 용서할 수 없더라도, 애미한테 서운한 점이 많더라도 그 간까지만은 잊지 마라. 그저 너 어디 가서 살든지 항상 이 죄 많은 애미가 그저 너 잘 되기만 바라고 있다는 거 그거 잊지 마라. 알았니 창규야? 얼른 내 새끼. 얼굴아. 어머니, 들어가세요, 어머니.